어제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3시간 간격으로 연속 화재가 났습니다.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. 이 화재 순간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. 장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한 손에 페트병, 한 손엔 검은 봉지를 든 사람이 시장 골목에 들어섭니다. 5분 뒤 불길이 치솟습니다. 불을 향해 페트병을 툭툭 털며 유유히 빠져나옵니다. 두건과 마스크로 신원을 감췄습니다. 불은 주변 상인의 빠른 대처로 큰 피해 없이 꺼졌습니다. 연기가 나니까 불도 보이고 그래서 부랴부랴 소리 질러가지고 직원도 또 양동에다 물도 같이 퍼다가 같이 다 하고. 그런데 3시간 반쯤 뒤 의문의 인물이 현장에 다시 나타납니다. 복장과 체형으로 보아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. 이번엔 다른 입구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역시 화재가 발생합니다. 손엔 또 페트병이 들려 있습니다. 첫 번째 불이 난 곳과 두 번째 불이 난 곳은 같은 건물 반대편 성인 걸음으로 불과 열 걸음 떨어진 거리입니다. 늦은 시간 벌어진 두 번째 화재는 점포 6곳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여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왜 이래 나한테 시련을 주나 하고 말이야. 너무나 기가 막혀. 나 집에 와서 울었다니까 내가.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장혁수입니다.